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21세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지경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났고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보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악랄함과 교활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계속하여 전쟁하지 않는다, 침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안정시켜 놓고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침범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교활함과 치밀함에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저런 악랄한 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저 러시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교활함과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반전 시위를 하는 이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사랑하는 이들은 흥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러시아가 속히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속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부당한 방법으로 타국을 침략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하는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계인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게 하시고 힘을 합해 막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주권과 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국경지를 의미하며 이 나라는 수세기 동안 정복을 기다리는 접경의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은 한 세기 동안 러시아와 투쟁해왔고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규모 전쟁으로 이미 1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전쟁과 격변을 겪는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억압과 무자비한 제국에 시달리던 세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나라의 평화뿐 아니라 당신의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평화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외교를 통해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에 대한 대안이 발견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 대비해 소집된 모든 군 장병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닥친 악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했듯이 이 불안과 박해의 시간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기도. 전쟁 준비의 조짐 속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비극적 인명 손실, 대규모 강제 이주,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추가 축소 등 양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사용하시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힘의 근원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양쪽 국경 안에 모든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들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시다. 반목과 분쟁 중에서도 그들이 함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간구합시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행동하고 전략을 세우고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걸음과 계획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양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를 알고 성령에 의해 변화를 받아 그들이 평화의 길로 자신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간구합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에서 회개와 은혜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합시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화해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분쟁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y for peace and freedom in Ukraine and Russia. With the tension running high amid sign of preparation for war, we in praying for peace and freedom in both Ukraine and Russia. We believe prayer can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A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both countries, with a tragic loss of life, mass displacement of civilians, and further curtailment of religious freedom and human lives. Ask to see God's glory amid great struggle. God opened your very serious situation to draw people to Himself. Pray that He would be glorified through the people of Ukraine who are following Him. Ask God for comfort. Pray for God's peace to be a source of strength. Pray for Ukrainians to be comforted by God's shalom peace. Pray for God's protection. Pray for the safety of people on both sides of this border. Ask God for their physical protection, but also their spiritual protection. Ask Him to help people seek the truth during the conflict. Ask God to
intervene, pray for wisdom as world leaders, maneuver, strategize, and speak out. Pray that God would move in their hearts and guide their steps and plans. Pray that God would move in their hearts and guide their steps and plans. Pray that Ukraine and Russia would be pressed without corruption. Pray for leaders of both countries to know God's truth and peace and be transformed by His Holy Spirit, that they would seek to lead their countries in the way of peace. Ask for repentance, grac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owards Ukraine and Russia. Pray not only for the leaders of these countries, but for the people, that they would not have animosity between them, but be united in reconciliation. As that this would open doors of opportunities of the gospel. God has a way of showing up when things are difficult. Pray that He would make His name known across Ukraine and Russia as the result of this conflict. In Jesus' name, Amen. 영국의 연합개혁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침례교 연합교단이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 만유의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므로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평화와 번성을 위해 만드신 세상에서 무력이 사용되고 있음에 애통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모든 사상자와 전쟁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모든 고귀한 생명을 애도합니다.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우리의 갈망을 들으소서. 지도자들과 나라들이 대화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실패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저자이시고 피조물의 담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Joint Public Issues Team of the United Reformed Church, Methodist Church and Baptist Union in the UK has issued the following prayer. God of all, with alarm and concern, we bring before you a military intervention in Ukraine. In a world you made for peace and flourishing, we lament the use of armed force. We mourn every casualty of this conflict, every precious life extinguished by war. We pray comfort for those who grieve and those who are fearful. Hear our longing, the leaders and the nation will honor the words of all people by having the courage to resolve conflict through dialogue. May all our human fallings be transformed by your wonderful grace and goodness. We ask this in the name of Christ, the author of peace and the sustainer of creation. In the name of Jesus, Amen. 능력의 하나님, 러시아가 일으킨 어리석은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주소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걸 파괴하는 이 비극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폭력의 끝없는 악순환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주소서. 무자비한 폭격과 살생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소서. 온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을 속히 회복하여 주소서. 군대는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소서.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어둠에 갇힌 영혼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환한 미소를 되찾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소서. 힘이 아니라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소서. 정오와 적대감의 사슬에서 풀려나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연대하게 하여 주소서. 권력을 쥔 자들이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각국 정상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효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소서. 전 세계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삶과 의지, 행동을 걸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집과 가족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소서.
공경에 처한 이웃을 받아들이고 돌보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경쟁에 물든 우리의 지난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오직 평화를 위해 싸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옵소서. 죽음 가득한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홀로 영화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갈 길을 잃고 각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주홍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의 긍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생각과 악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황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유도 모른 채 잘못된 리더의 판단으로 전쟁으로 내몰리는 러시아의 군인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푸틴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러시아 자국민들도 핍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리더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3월 9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거룩된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국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그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그들이 딛는 발걸음 위에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심으로 성실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심으로 모든 학문에 있어서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둔하고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